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발언을 자주해 투자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죠. 하지만 제코가 석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업인 전기차 사업이 반도체 부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건데요. 테슬라는 급기야 삼성전자 등에 선금을 주고서라도 반도체를 공급받겠다며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27일 테슬라가 부족한 반도체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선불로 대금을 결제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장기적으로는 파운드리 공장을 인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FT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는 차량용 반도체 확보를 위해 한국, 대만,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와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내걸었다는 선결제 조건이 눈에 띄는데요. 돈을 미리 주고 반도체를 찜해놓겠다는 뜻이니 테슬라가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는 지난해 말부터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거의 전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 공급난이 불거지고 있는데 역시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가장 심각합니다. 미국 GM과 포드, 일본 도요타 등 굴지의 자동차 업체가 차례로 감산에 들어가는가 하면 아예 공장을 셧다운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반도체 공급에 큰 문제가 없던 현대차와 기아도 지금은 생산 라인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데요. 현재 일반 자동차에는 200에서 300개의 반도체가 탑재됩니다.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성능 컴퓨터와도 비교되는 테슬라의 전기차의 경우 반도체 부족이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FT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한국과 대만 업체가 최첨단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고객들이 특별한 맞춤형 반도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 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고위급 임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도 현재 생산 용량 부족을 감안할 때 삼성이 테슬라처럼 사이클이 좀 더 긴 반도체를 요구하는 기업들을 위한 공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파운드리 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때 공장 매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글로벌 컨설팅사 관계자는 테슬라는 공장 인수 가격을 먼저 확인한 뒤 다시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첨단 반도체 시설은 최대 200억 달러, 우리 돈 22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해야 하고 시설을 운영하기도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덤벼들 일이 아니란 거죠.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